자, 그러면 뉴스 3분 내 정프로한테 진 사람이 있네. 누구냐? 아니, 한 40분 돼요. 네,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40명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0.01% 차이로 막 40명들이 그래서 크게 잘못하신 분은 없고 다 이제 못해도 정행 정도 좀 하셨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요. 아, 이제 7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네. 또 대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쭉 보다 보면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기록이 나오죠.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어제도 보니까 100m 여자 결승을 하는데 네. 야, 그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사실. 자메이카에 네, 카리브해. 그죠? 자메이카 1, 2, 3등이 다 자메이카야. 여자 100m 1, 2, 3등이. 아, 그래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자메이카가 뭐 약간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도 자메이카 사람 많잖아.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죠. 그렇죠. 근데 아. 워낙 이제 신체 조건이 뭐 좀 좋은 면이 있긴 있어요. 특화된 거지. 예를 케냐나 뭐 이런 데 이디오피아는 장거리에 특화된 거기 이제 고원지대니까. 네네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저 나라 여성들은 1, 2, 3위를 하는데 그 인근 뭐 어? 버뮤다라든지 트리니티 토바고 이런 데를 또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집중해서 뭘 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 수출이 또 세계 신기록 역대 최고를 쳤어요. 네. 에, 지난달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서 한국 무역 역사상 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전 분야, 전 지역이 다 좋았다 이런 거죠.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등 15개 주력 품목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거고요. 이게 정부의 입장, 정부의 발표는 뭐냐면 수출 단가가 상승세.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네. 기업의 체감 경기도 개선이 돼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건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 7월 수출액이 작년 7월보다 29.6%가 증가한 55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3조 8,6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통계가 집계된 게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입니다. 직전 최고 기록이라는 게 2017년 9월 551억 2천만 달러. 이게 이제 뭐 반도체 네. 빅사이클 들어갈 때 그때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이 계속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최근 5개월은 매월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월간 기준으로 20% 이상 기록한 것도 10년 만에 처음인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니까 3,587억 달러인데 이것도 7월까지 역대 최고고요. 올해는 이 추세대로 가면 6천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많은데 2018년에 처음으로 한번 6,049억 달러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5개 주력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개 품목은 두 자릿수 증가다. 수출 1위 반도체가 39.6% 증가했고요. 그리고 2, 3위인 석유화학과 일반기계 수출 증가율도 59.5%, 18.4% 두 자릿수 쪽 훨씬 넘는 그런 수출이 호조세였습니다. 지역별로 9대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했는데 미국, 유럽, 연합, 아세안 지역은 역대 7월 기록을 새로 썼고요. 중국도 역대 수출액 기준으로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 게 과연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상황에서 뭔가 경기 전망을 잘못했던 데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간 거죠. 네. 공산품이라는 거잖아요. 제조업 강국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글로벌 리스타킹이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제조업 사이드에서 서비스 쪽으로 소비가 옮겨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런 추세가 좀 있어서 예를 들면 반도체 오더가 캔슬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TSMC도 많이 빠지고 네네. 또 삼성전자도 뭐 그런 추세를 예견해서 아마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이 수요가 올해 하반기 되면 이제 기저효과도 없어지는 데다가 좀
느슨해지지 않겠냐. 거기다 글로벌 그 금리라든지 어떤 유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줄어들 가능성이 이게 두 개가 겹치면은 아마 경기가 좀 쿨다운 될 거다 이렇게 본 시각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 다시 코로나19에 이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이런 제조업 사이드의 호황이 조금 더 계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쪽으로 가는 추세가 네. 속도를 좀 줄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델타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고 네. 우리 주가지수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뭐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수출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투자의 증가 이런 건데 어쨌든 7월까지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버티고 있는 게 역시 수출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수출 잘 되는 건 다 또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남아 있는 기간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기업 채널성이 좋아지면 그걸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이런 건데 사실 우리 대표 기업들 한두 군데는 그 플랜을 못 내고 있는 거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애석한 네. 부분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중국과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다들 순환을 좀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사실상 막혔다는 뉴스가 있어요? 뭐 이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네. 예를 들면 그 중국 IT 뭐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을 상장을 해놓고서 중국 정부가 그 회사를 때려버리니까 네네. 그 피해는 오롯이 미국 투자자를 위시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디디 출신 같은 게 뭐 폭락을 해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승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데가 이제 미국의 SEC 감독기관 아니에요. 여기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 기업들 IPO 중단해야 된다.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중국에서도 아이 그럼 받지 네. 하지 마. 중국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미국에서도 오지 말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연원을 따져보면 작년 10월에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그 말을 잘못한 거죠. 설화에 휘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최근 들어 디디 출신까지 이제 쭉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텐센트 류의 어떤 기업들 야, 너네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불러 모았다는 거 몇 번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장이 돼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현지 시각으로 30일에 미 증권 감독 당국이죠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SEC인데 이 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합쳐놓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지배구조를 완전히 설명하고 중국 정부가 사업에 간섭할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IPO 즉 기업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거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중국 정부가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 안 할게요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IPO 해당되는 기업이 그런 거를 증명서를 떼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 IPO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뭐 이분이 이제 소개될 때 야, 이분 저 저승사자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규제 강한 한 사람이에요. 금융시장의 어떤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관리인데 중국 기업들이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는 미국의 규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앨리슨 리라는 SEC 위원도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사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공개하겠냐고요. 중국 정부가 그걸 뭐 사전에 노티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밤에 부르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IPO 한 그러니까 상장 이미 돼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뭐 시차가 있어서 조금 이제 줄어들었겠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그 나스닥이라든지 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시차총액이 2,400조가 돼요. 2,000조 넘어요. 우리 시장하고 비슷해. 아, 그 정도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전해드린 이유가
이거 뭐 다 알려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중국 기업은 그러면 안전하냐.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불안하고 상해나 홍콩이나 뭐 심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그러면 중국 영내나 홍콩에 있으니까 안전하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게 오히려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상장을 안 시켜준다. 그러면 IPO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상해나 심천이나 홍콩으로 가겠죠. 그 물량이 늘겠죠, 거기에. 아.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반사 이익을 보는 거는 이런 될 겁니다. 뭐 HKEX라고 홍콩 거래소도 이게 상장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데들 뭐 주가 좀 올랐다가 최근에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세든데 이런 데 홍콩 시장으로 가지 않겠냐? 상해나 심천보다는 네, 해외 자금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예요. 아, 거의 네. 이렇게 주관사하면서 돈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거 네. 대여급 상장하면 떼돈을 벌어요, 이 친구들이. 네. 이게 수수료를 5에서 7%를 받는다고. 시총에? 네. 상장 공모 금액에. 와. 공모 금액이 만약에 뭐 100조다. 아, 공모 금액에. 뭐 그러면 네. 공모 금액이 100조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 떼돈을 벌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미리 또 선투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고객들한테도 뿌리고 아. 뭐 이렇게 애들 많이 한다고. 예전에도 보면 뭐 한참 알리바바 그거 할 때요. 네. 알리바바 상장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 이제 그냥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VIP 고객들은 네. 그 장외에서 사서 이렇게 장외 주식 투자를 하게끔 해서 상장 전에 상장 전에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부자들이 그런 걸로 돈 많이 번다고. 아, 상장 딱 하면 이제 그렇죠. 막... 그런 거 하면서 또 중개해서 수수료 먹고. 네? 아, 이 놈들이. 이 그런 애, 그런 친구.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 미국의 그 유력 IPO, 미국의 유력한 기업들 아주 그 IB죠. 네.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 이런 데서 미국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딸아들 취직시켜주고. 아, 그거 또 그래요. 그 스캔들이 유명하지. 아. 네. 그래서 아마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이런 데서는 아, 이거 진짜 꿀인데 이런 생각으로 땅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만약에 상장이 되면 홍콩 쪽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기반을 갖고 있는 데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데들이라는 게 뭐 영국계라든지 유럽계들이 좀 강하거든요. 홍콩에 네. 네, HSBC다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이제 뭐 UBS 이런 데도 좀 강하고 그래서 또 중국의 증권사들도 좀 하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저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중국 시장이나 중국 당국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지면 그래도 우리 IPO 할 만한 손정희 회장이 뭐 야놀자에 투자한 것도 뭐 그런 네네네네. 역할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우리 IT 기업 쪽에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진짜 구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 이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을 대거 불러와서 질책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거든요. 31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25개 주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소집을 해서 네. 최근 시작된 인터넷 산업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 스스로 잘못을 찾아 바로잡으라.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잘못을 찾아. 옛날에 사또가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게 사또. 이게 제일 네네, 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알아서 고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미국 가는 거 원치 않고 네. 미국에서도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들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연출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전이 되는 건 네. 예상치 못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다음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출 받을 때 뭐 변동금리 할래 고정금리 할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고정금리가 보통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동금리 비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고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역대 최대치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2014년 이후에 2014년 1월 이후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 중에 고정이 있고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동금리부의 비중이 최대다. 그러니까 2021년 6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하는 그 대출의 81.5%는 변동금리를 한다. 변동금리 그렇게 좋을 게 없는데. 근데 왜 그런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예전에 뭐 2014년도인가 뭐 정부가 안심 전환 대출해 가지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한 금리 좀 낮춰주고 뭐 그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 결코 안심이 아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변동금리부가 통상 위험하다고 해요. 고정금리부는 지금의 저금리에 딱 픽스하니까 이게 안전하다고 해요. 네. 그거 사실 잘못된 얘기예요. 변동금리부라는 게 뭡니까? 시중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내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시중의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내 금리도 낮아지는 걸 플로팅 레이트, 변동금리부라고 한다고요. 네, 네. 변동금리부는 크게 봐서 나의 금융, 나의 경제활동에 연동하게 만들어진 거죠. 얘는 금리가 왜 올라가겠어요? 대체로 경기가 좋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경기가 좋아지면 나의 수입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지만 대체로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나의 이자 부담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변동금리부는 왜 나온 거냐면 그런 금리의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부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는 변동금리부가 위험한 게 아니라 금리를 한 지점에서 고정시키는 고정금리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금융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금리가 높아질 것을 걱정하니까 지금 낮다. 굉장히 낮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20%, 15%, 뭐 7% 이런 관념에 있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의 금리 2, 3%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작년, 재작년에 뭐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까? 독일 국채 마이너스 때문에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조적인 저금리 국면에서 네. 고정화하는 게 어쩌면. 근데 왜 그러면 아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올린다는데 그러면 고정금리 이게 지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구성하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서 사실 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동금리부는 코픽스에 연동을 해요. 그렇죠. 코픽스 금리는 뭘 근간으로 하면 은행의 대출, 은행의 수신금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한다고. 네. 근데 우리 이런 얘기하죠. 야, 금리 오르면 대출금리는 금방 올리는데 수신금리,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왜 이렇게 더디 올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안에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수신금리도 같이 넣어서 코픽스를 규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움직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는 뭘 근거로 하냐면 은행채 5년물을 근거로 해요. 네. 은행채 5년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시중금리에 바로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고정금리는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든 내려가든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이 굉장히 빨라요.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코픽스를 근간으로 한 이 변동금리는 좀 더디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좀 더디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한 60pp, 40에서 60pp 정도 변동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네. 미리 낮게 들어가서 일단은 내가 인더머니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금리가 그런 거지 어떤 상품에 따른 거의 1%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때는 네네. 만약에 4% 낸다 그러면 내 변동금리로 하면 3%라고. 그러니까 1% 더 역전시켜야지 이제 변동금리부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이 안 벌어질 거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뭘 하라 그랬냐면 은행에다가 네. 야, 이거 금리 올라갈 게 뻔하니까 금리를 상한선을 제한하되 미리 출발할 때는 조금 높게 니네들이 가상금리를 붙여서 파는 그 상품을 내놔라. 네. 내놨는데 체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우 은행에서 정부하고 손잡고 이렇게 좋은 상품을 냈네.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도 상방을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해주고 대신 지금 한 20bp 더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이걸 다 옵션으로 외국계 이런 데랑 다 수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은행도 손해 안 보는 구조가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은행이 퍼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을 해외 IB나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한 결과물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께 고정금리부를
하지 말고 변동금리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 금리 결정에 대한 구조를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갈 게 뻔하다 그걸 알면 여러분도 떼돈 버시죠. 예, 주식 금리 선물 쇼치면 되잖아요. 예, 리버스 하면 되고. 네네. 그래서 예, 주식보다 어쩌면 더 어렵게 결정이 되고 맞추기가 힘든 게 예, 금리다 이렇게 보시고 어쩌면 저는 예, 그냥 젊은 분들이 캐시플로가 예,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내 캐시플로도 좋아질 거다 하는 분들은 한 반 정도는 변동금리분을 가져도 된다. 아. 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고정금리부 대출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걸 누가 하냐 이거. 그래서 무조건 지금 낮은 금리대에서 내 금리를 픽스해야 되겠다라는 게 안전한 금리 결정이고 변동금리분으로 놔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생각 자체는 사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사실 금리를 지금 현재 시점에 딱 고정하는 게 어쩌면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변동금리부가 훨씬 높으니까 비중이. 그러네요. 네. 네. 아 근데 내일부터 또 변동금리 막 오르면 날 원망할 텐데 그러라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금리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여러분께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 가끔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약간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도 안전한 고정금리로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내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고정금리가 안전하다는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금리에 배팅을 하는 거고 변동금리는 경제 상황에 나를 라이딩 시키는 거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내 금리 떨어지는 거고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나도 경제 활동을 하니까 내 수입도 높아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실 변동금리부가 오히려 해치를 하는 상품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은 좀 들고요. 자, 그럼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김효진 연구원님 네. 만나러 또 갈 시간이 됐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